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블럼마입니다. 와, 날씨가 기온이 완전히 뚝 떨어졌어요. 아침에 제가 긴팔을 입고 나왔는데도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이렇게 하루 일과가 꽃밭에 나와서 꽃을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여기 캠핑센터니얼 제가 먼저도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너무나 예쁘게 피었어요. 이 아이도 조금 이렇게 꽃이 늦게 피는 품종인데 9월 이제 거의 말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예쁘게 이제 두 송이가 피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몽우리들이 이렇게 많이 맺히고 있습니다. 여기는 블루 마젠타하고 이렇게 하얀색 대른정 꽃이 피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 꽃 이름을 제가 모른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이 아이 이름을 아시면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굉장히 고급지고 이렇게 우아하고 어머 제가 만지다가 이 아이가 떨어졌어요. 제가 이 아이를 한번 따볼게요. 이렇게 우아하게 생겼어요. 여기 연보라색의 커다란 이렇게 다할리아는요 이름이 바빌론 퍼펙트예요. 하얀 모녀님께서 작년에 저한테 구근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심어놓고는 이름표도 안 꼽아주고 그냥 다 입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 저희 집에 이런 아이들이 4개가 있는 거예요. 바빌론 퍼펙트하고 바빌론 미첼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퍼펙트가 더 예쁜 것 같아요. 바빌론 미첼은 끝이 뾰족뾰족한데 여기 이제 바빌론 퍼펙트는 와, 커다란 꽃잎장이 이렇게 펌펌처럼 도로로 말려 있어요. 아직 절반만 피었는데도 이렇게 멋집니다. 다 피면은 화형도 굉장히 크고 이렇게 펌프처럼 말려 있어 가지고 마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굉장히 멋스럽게 생겼죠. 어느새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무스카리들이 쏙쏙 올라오고 있어요. 옆에 있는 제가 이제 백일홍들을 뽑아내 주니까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햇빛을 받고는 잘 크고 있습니다. 무스카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싹이 올라와요. 오늘도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꽃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사진을 찍으면은 굉장히 영상이 예쁘게 나와요. 여러분 같은 꽃이라도 한낮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한 거하고 아침에 해가 이렇게 떠오를 때 사진을 찍는 거하고 틀려요. 같은 꽃이라도 이렇게 표현이 아주 예쁘게 됩니다. 지금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는데 여러분 저쪽에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바빌론 퍼펙트예요. 바빌론 퍼펙트가 있고 바로 그 옆에는 캔비 센터니얼 한 송이가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밑으로 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리는 노란색 시아달리아. 이 아이가 건강하게 아주 잘 큽니다. 올해는 저희 집 구근들이 많이 이렇게 무름병이 왔어요. 지상부가 또 이렇게 밑줄기가 무름이 와가지고 줄기가 꺾여버리는 병이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씨앗달리아들은 아주 건강해요. 올해 저희 집에는 씨앗달리아들이 훨씬 건강하게 이렇게 예쁜 꽃도 잘 피워주고 아주 성장도 잘합니다. 밑에는 또 저 아이는 아마도 구근일 거예요. 노란색 구근 달리아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아이가 키가 훨씬 작습니다. 굉장히 꽃도 풍성하고 예쁜 아이인데 이 아이는 지금 키가 굉장히 작아요. 시아달리아가 키가 훨씬 큽니다. 이렇게 키가 커가지고 넘어가면서도 아주 그냥 이 아이는 끈질기게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강렬하고 멋진 아이는 더치 카니발이에요. 와, 제가 이 아이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멋있어가지고 저의 위시리스트에 있던 아이인데 또 막상 키워보니까 약간 남성지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성스럽기보다는 카리스마 넘치는 멋진 더치 카니발이에요. 이쪽에 있는 아이는 약간 미색인데요. 화형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아이도 제가 이름을 모르는 아이예요. 옆에는 이렇게 또 시아달리아 핑크색이 예쁜 아이가 이렇게 피고 있고요. 이쪽에 이제 시아달리아보다도 이 아이가 더 키가 작아요. 시아달리아도 여러분들 이렇게 키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합니다. 뒤에는 이쪽에도 바빌론 미첼이 있네요.
바빌론 미첼이랑 또 이렇게 이름 모르는 커다란 대륜종, 그리고 또 이렇게 예쁜 핑크색 시아탈리아가 어울려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노란 아이 쭉 뻗은 아이는 식스틴 캔들이에요. 색감이 여러분 굉장히 예쁘면서 꽃대가 정말 멋지게 올라오는 그런 꽃이랍니다. 봄에 이렇게 멋지게 꽃을 펴줬다가 가을 되면서 다시금 이렇게 2차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저쪽에 블루세이지가 정말 예쁘죠. 여러분 요 아이는 어떤가요? 요 아이는 파일랜드 프린세스인데요. 마치 테디베어 해바라기를 닮았어요. 끝부분이 이렇게 막 가위로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복실복실 아주 특이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저번에 많은 꽃을 펴줬다가 다시금 또 이렇게 몽우리가 잔뜩 맺혀 있어요.